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혜림 씨 맞으시죠? 네, 네. 아, 저 오늘 소개팅 하기로 한 장기환이라고. 네, 네. 아, 제가 조금 늦었죠. 소개팅 굉장히 오랜만이어가지고 조금 꾸미고 나온다고 조금 늦었네요. 아. 꾸미고 나오신 거라고요? 아, 네, 네. 어떻게 제 뭐 오늘 괜찮나요? 아, 옷 스타일이 되게 특이하시네요. 아, 특이해요? 네, 네, 네. 아, 제가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유학 생활을 샌프란시스코에서 해가지고. 그래갖고 뭐 패션 감각이 한국 기준으로는 조금 좀 시대를 앞서간다고 해야 되나? 괜찮나요? 되게 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예. 아, 반갑습니다, 예림 씨. 네. 예림 씨, 뭐 오늘 이제 식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근처에 그 식당 예약해놨어요. 청국장집인데 굉장히 잘합니다. 소개팅에서 청국장집이요? 예, 괜찮잖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집입니다. 아, 근데 예림 씨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처음 뵙는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예뻐요? 네? 왜 이렇게 예뻐요? 아, 보통은 사진이 더 예쁜데 예림씨는 왜 실물이 더 예뻐요? 아, 글쎄요. 아, 당황하는 모습 되게 귀엽다. 칭찬 들어가니까 당황하는 모습 엄청 귀여워요 지금. 아,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여자의 심리, 연애의 고수가 되는 비결, 이런 책 많이 읽어서 여자 심리 굉장히 잘 알거든요. 약간 지금 너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그런 심리 상태죠.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되게 잘 알아요. 아니, 아니, 부담스러운데? 좋은데? 또 이렇게 부담스럽다고 표현하는 거 봐. 너무 귀엽다, 진짜. 아, 그래요? 네. 아, 되게 표현을 잘 하시는 스타일인가 봐요. 직설적이고. 아, 전 좀 솔직한 스타일. 솔직한이 영어로 뭐죠? 예? 솔직한이 영어로 뭐죠? 레알? 네? 아, 레알로 이런 말 하잖아요, 레알. 아, 솔직한이 영어로 레알이에요? 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그렇게 배워요? 아, 그쵸. 뭐 이렇게 거짓말인 것 같으면은 레알? 거짓말은 뭐예요? 예? 거짓말은? 라이. 거짓말은 라이인데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은 뭔지 알아요? 뭔데요? 또라이. 라이에다가 라이가 더해지면 또라이예요. 이게 한국인들은 모르는 네. 현지인들만 아는 영어. 아, 샌프란시스코 영어예요? 네, 또라이. 아... 아, 근데 있잖아요. 예림 씨랑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니까 네. 예림 씨는 진짜 겨울 같아요, 겨울. 겨울이요? 네, 저한테는 예림 씨가 겨울이에요. 왜요? 저 약간 좀 뭐 차가워 보이나요? 아니요. 첫 눈에 나를 바라게 만들었으니까. 첫 눈에. 그래서 겨울이에요. 어때요? 느낌 좋죠? 이런 멘트 하면은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아, 유한 씨도 이렇게 보니까 네네. 되게 눈 같아요, 눈. 눈? 겨울에 이렇게 하얗게 소복히 쌓이는 그런 눈 같아요, 눈. 오, 왜죠? 밟고 싶어요. 예? 밟고 싶어요. 아, 제 멘트가 마음에 드는데 뭔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너무 부끄럽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아치시는구나. 아, 예림 씨 같은 사람 너무 잘 알아요. 예림 씨 근데 네. 혹시 줄리아 로버츠 아니에요? 에? 줄리아 로버츠 아니에요? 닮았나요? 왜요? 줄리아 로버츠가 영화 귀여운 여인에 나왔잖아요. 모든 분위기를 항상 러블리하고 큐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줄리아 로버츠라고 한 거예요. 어때요? 기분 좋죠? 여자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좋아한다니까 은근히. 아니, 또 좋아하는 거 봐. 아, 네. 아, 유한 씨는 그 사람 같아요. 누구야? 조지부 씨. 어, 조지부 씨? 네. 어, 왜죠? 분위기를 조지고 부시는 것 같아요. 이 소개팅 분위기를 조지고 부시는 것 같아요. 조지고 부신다고요? 조지부 씨? 아, 근데 저 지금 굉장히 좀 어지럽네요. 아, 왜요? 어지럽... 왜요?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마취가 덜 풀린 것 같아. 마취요? 무슨 마취요? I love you so much. 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유한 씨한테 마취총을 쏘고 싶어요. 네? 유한 씨 마취총으로 쏘고 싶어요. 마취총이요? 아, 농담이에요. 재밌다. 아, 농담이에요. 재밌다. 예림 씨 유머 감각 장난 아니구나. 나 예림 씨 같은 스타일 진짜 너무 매력 있는데. 그래요? 네, 예림 씨. 네. 굉장히 좀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친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좀 코드가 잘 맞아서 그런가? 저는 그런 생각 안 드는데. 제가 예림 씨한테 반말해도 될까요? 네? 예림아, 너 사슴이야? 아니, 왜요? 너 사슴이냐고.
아니요, 왜요? 근데 왜 내 마음을 녹용? 왜 내 마음을 녹용? 이거 하려고 이것도 제가 책에서 읽은 거라 괜찮죠? 어, 이 얘기 들으니까 네. 저도 요한 씨가 저한테 태양 같아요. 오! 아 제가 예림 씨에게 태양이다? 네. 오 서프라이즈. 왜죠? 저랑 1억 5천만 킬로미터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 저랑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농담이야 농담. 농담이야 농담. 아 예림 씨 진짜 감각 있다 유머 감각. 아우 진짜 예림 씨랑 코드 엄청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림 씨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어떤 생각이요? 예림 씨 페인 같아요. 페인 같다고요? 네. 저 화장 하고 왔는데 페인 같아요? 지금 엄청 페인 같은데 날 취하게 하는 샴페인. 날 취하게 만드는 샴페인 같아요. 그래요? 깜짝 놀랬죠? 아 유한 씨. 네. 유한 씨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한 씨도 페인 같아요. 어 무슨 페인이요? 그냥 페인이요. 에? 그냥 페인이요. 아니야 개페인. 개페인이요? 아 농담입니다. 와 아, 진짜 너무 재밌다.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림 씨는 종교가 있나요? 종교요? 종교 전 없는데. 아 그래요? 저도 네. 무교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늘부터 믿고 싶은 신이 생겼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떤 신이요? 바로 당신. 내가 믿고 싶은 신은 오늘부터 예림 씨라는 당신이에요. 유한 씨도 보니까 되게 신 같아요. 어 그래? 네. 무슨 신이요? 아 어, 아니에요. 아, 얘기해 보세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뭐야 싱겁기는. 동시. 뭐라 그랬어요? 아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아니에요. 아무 말 안 했는데. 방금 뭐라고 했는데? 아니 아무 말 안 했어요. 아 그래? 네. 뭘 자꾸 뭐 혼자 말하시는 거 같네.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아, 저 이제 밥 먹으러 데이트하러 가기 전에 네. 저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해도 될까요? 어 네네 하세요. 엄마한테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떤 말씀? 내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다고. 아 그래요? 아 저도 엄마한테 전화 좀 할게요. 어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잠깐만요. 여보세요? 엄마. 어 나 오늘 밥 안 먹고 들어갈 거야. 어 밥 준비해놔. 어 어 지금 갈게. 어 어 어.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밥 안 먹는다고? 왜 그냥 가지? 아 또 좋으면서 괜히 저러네. 저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